카니발 9인승 뒤쪽 맨 사열 시트가 경납되고, 아까 9인승의 사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3세대 카니발을 직접 타고 계신, 좋아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니발이다. 카니발 9인승 뒤쪽 맨 사열 시트가 경납되고 그 다음 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인승하고 시트 위치가 틀리다 보니까 이 보이시는 이 사열이라든지 7인승은 3열이 되겠죠. 그 위치나 크기나 또 경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열 같은 경우, 9인승의 사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체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경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 그리고 이제 만약에 3열을 더 최대한 뒤로 뺀다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필 때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인승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인승은 표시가 없다고 그랬는데 7인승은 리무진이라는 레터링 표시가 있어서 7인승이 이미 표시가 납니다. 자, 이제 7인승 뒷좌석, 맨 뒷좌석 3열이 되겠죠? 그 3열에 경납하고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열 같은 경우, 아까 9인승의 사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시트가 경납이 되거나 시트를 핀다 할지라도 최단 이쪽 끝으로 몰아서 시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7인승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고 물건 같은 거 두었을 때 막 움직이거나든지 또는 앞으로 몰려온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없을 수 있게끔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트를 접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이 없어지긴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7인승 같은 거 사셔서 이 시트 세워놓고 이 공간을 트렁크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실까.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아마 그렇게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납하는 방법도 한번 안내 드릴게요. 똑같이 이 레버 당기셔서 예, 이렇게 접으시고 예, 불을 당겨서 이렇게 넣으시면 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9인승 같은 경우 4열 같은 경우는 동시에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지금처럼 6대4로 해서 한쪽씩만 경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 마찬가지 나오게 되고요.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접게 되면 접고 으쌰. 예, 이렇게 하시면 앞에 충분하게 4명 정도 4인이 타시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정도 공간이시면은 골프장 가실 때도 사용하기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또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는 달릴 때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이 3세대 카니발, 지금 이 4세대 전 모델인 3세대 카니발을 직접 타고 계신 제 지인분, 오너분이 직접 이 4세대 카니발을 운전해 보시면서 지금 방금 오실 때까지 3세대 카니발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4세대 카니발은 지금 바로 타셨을 때 어떠하신지 직접 오너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세대 카니발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처음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게 디자인에 이제 남성미하고 여성미라고 좀 저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형 카니발이 조금 더 뭐 선형이 좀 강하기도 하고 좀 세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옛날 카니발이 조금 더 남성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게 약간 아기자기의 느낌이라서. 네. 왜냐면 램프도 좀 작아지기도 작아졌고 그렇죠. 리어 램프도 가느다라고 그러니까 선이 되게 굵어져서 캐릭터 라인은 많지만 실제로 이 차의 디자인은 약간 좀 더 여성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내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실내는 기존 3세대 카니발하고 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실제적으로 풀 클러스터를 넣었어도 이게 화면 자체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었거든요. 아날로그식 계기판을 쓰면서 가운데 클러스터가 있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번 바뀐 카니발 같은 경우 완전 최근에 제가 타봤던 소렌토하고 동일하게 다 바뀌었고 이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도 인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12.3인치니까 네, 그리고 UI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레버도 다이얼식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전체적인 게 뭐 일치월장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핸들이에요. 사실 핸들링을 해보시면 3세대 몰다 얘 몰면
이렇게 가볍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그 스테어링 시스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의 카니발은 약간 따져보면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약간 트럭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용에 가깝게 거의 수용에 가깝게 스테어링 휠 시스템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올라탔을 때 느낌인데요. 이제 3세대 카니발을 타면 약간 조금 오르막, 그러니까 약간 올라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좀 많이 낮아졌어요. 예, 맞아요. 실제적으로도 지금 차고가 네. 이제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차고 자체가 기존의 플랫폼이 좀 바뀌면서 네. 차고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 내리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핸들 자체가 굉장히 너무 많이 부드러워져가지고 4세대를 타니까 이게 3세대 그 유압식의 핸들이었던 게 좀 이질감이 더 느껴지네. 이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핸들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맞아. 남자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운전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쵸. 특히나 워낙 차도 커서 주차가 힘든데 핸들까지 막 돌려야 그렇지. 되다 보니까 맞아요. 힘들었는데 이제 4세대는 뭐 요새 광고에도 나오지만 뭐 여성분이 운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운전이 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압식이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되긴 돼요. 차간거리만 되고 이 차선 유지 보조가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좀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달려보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우선 디젤 지금 이 차량이 이제 디젤 2.2 디젤이고 사실 3세대랑 엔진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론 약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똑같은 기존 엔진인데 이게 제가 저는 잠깐 시승을 해봤었지만 출발부터 우선 틀리거든요. 우선 소음 진동이 틀리고 그리고 출발할 때 기존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정말 굼뜬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차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차량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은 소음 부분에서 이제 제가 차를 산 지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디젤 차들을 운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 소음 진동 차이가 좀 많이 느껴져요. 사실 요새는 조금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안정화가 돼서 좀 소음이 많이 줄긴 했어도 이게 두 대를 지금 시동을 걸어보면 밖에서 들리는 소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3세대는 아무래도 아직 엄청 시끄럽고요. 2년도 되기도 됐지만 어쨌든 차의 진동 소음 자체가 많이 억제됐어요. 사실 4세대가 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흡음제도 많이 넣었을 거고 진동소음도 개선하려고 했었을 거고 그리고 3세대가 사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동소음에 대해서 그렇죠. 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고 뭐 공명음 문제도 있었고 공명음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효자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4세대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서 진동소음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엔진은 똑같은데 이제 플랫폼이 바뀌고 또 엔진을 차체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소음 방지 대책이라든지 뭐 진동까지도 대책을 아마 세웠겠죠. 그 전에 이슈가 되던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디젤의 특유의 소음 진동도 많이 개선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소음도 좋아졌고 진동도 좋아졌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핸들도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잘 나가냐 안 나가냐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이 차량이 가족이 타는 패밀리카다 보니까 무슨 SUV처럼 또는 세단처럼 뭐 잘 달리고 뭐 잘 돌고 쓰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제 어쨌든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조금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좀 시승하면서 느낀 거는 당연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니발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타고 내릴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UV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냐 승용 세단의 느낌이 강하냐 라고 했었을 때 3세대는 약간 조금 더 SUV 형태 조금 더 좀 지프라고 부르는 약간 높은 형태의 좀 차체를 보였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달려도 그렇고 차체가 좀 안정감이 더 있어요. 내려간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카니발은 좀 떠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근데 4세대는 조금 더 좀 누른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안정감은 솔직히 4세대가 훨씬 더 느껴지고요. 일단 힘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이제 좀 짧게 지금 운전을 해보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뭐 지금 다가오진 않지만 초반에 곰뜬 건 거의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세팅 자체가 뭐 이게 뭐 스포츠카처럼 볼 수 있는 벤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안정적으로 밀어주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3세대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밀어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지금 뭐 3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가 높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4세대는 지금도 살짝 밀어줄 때도 조금 낮은 분위기로 이렇게 좀 내리막이 내려가 있는 느낌으로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은 훨씬 더 나으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 플랫폼이 바뀐 게 아니라 가장 네.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플랫폼을 카니발에 사용된 플랫폼이 이제 소련 때도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소나타 그 다음에 K5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변화가 있었는데 이 플랫폼을 하나를 잘 만들어서 지금 잘 돌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승용에서부터 SUV부터 미니밴까지 사용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도가 높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엔진에 대한 개선은 크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원래 풀체인지다 그러면 엔진 파워트레인까지도 변화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제 기존의 엔진이 좋았어서인지 또는 이제 그것까지는 좀 어려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기존 엔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저는 좀 기대되는 게 이게 가솔린 엔진이 또 3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또 매력이 있을까. 물론 이제 대부분 그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당연히 다 구입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또 요즘에 가솔린에 대한 구입 비율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니밴에서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고요. 소렌토랑 엔진도 사실 또 같이 쓰는데 미션은 또 소렌토랑 틀려요. 미션이 소렌토 걸로 적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패밀리 카니까 이 정도 차는 이 정도만 달려도 되니까 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요철을 넘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피칭이라고 하죠. 이게 움직임도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서 3세대보다는 확실히 뒤가 많이 날르거든요. 사실 미니밴이다 보니까 SUV도 특징이 뒤가 많이 날르게 그렇죠. 되는데 길고 하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그냥 30km 수준으로 이렇게 넘었을 때도 뒤쪽 안정감이 확실히 더 느껴지네요. 이게 차체가 낮아진 효과가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 4세대는. 네. 그리고 제가 그 외에 이제 좀 조작감 같은 걸 느껴보면 저는 손이 자꾸 이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사실은 이 리어 이제 2열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 왼쪽 아래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걸 좀 찾는데 조금 헤맸었고 그 외에 이제 3열 시트를 조작할 때 조금 저는 이 차가 지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가운데 아래에 있었거든요. 3열 시트. 그래서 그냥 당기면 이게 끌려왔는데 이게 사이드로 옮겨졌어요. 끈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한쪽에만 받치니까 이게 시트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카니발이 시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 이제 사람을 태울 일이 이제 더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타게 되면 3열 시트 움직일 때마다 안에 타서 또 움직여줘야 되는 그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건데 그치. 저는 그 부분은 좀 너무 불편해서 왜 그렇게 바꿨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3세대 타는 오너로서 그렇고 그 시트가 형상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네. 착화감은 되게 좋아졌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성을 물론 이제 7인승의 2열 또는 네. 이제 9인승의 2열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뒤쪽 시트들이 조금은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감이 없지 않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동에도 좀 한계가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기 기존 9인승도 그렇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트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네. 개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레일들을 손을 보게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네. 외부에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메이커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안쪽에 네. 이제 휠 베이스를 많이 늘렸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 조작성이 나빠버리면 그 혜택이 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기존 모델이 좀 나은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 기존에 네. 3세대 카니발보다 어떤 것들이 좀 사이즈적으로 차이가 네. 있는지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SUV냐 미니비냐 이렇게 또 네.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의 네. 가족분들이 타실 때는 네. 특히나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네. 아마 가장 고민되시고 이제 네. 어떤 걸 사야 좋을지 이렇게 네. 생각되시는 부분일 텐데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미니밴하고 SUV는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이제 운전해보시는 감도 같은 플랫폼의 엔진을 썼어도 틀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 3세대 카니발하고 지금 4세대 카니발은 길이는 4cm, 폭은 1cm, 그리고 전고는 2cm, 휠베이스는 30cm 정도, 네. 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그 메이커에서 발표할 때는 실내 공간은 뭐 90몇 cm 정도, 95mm 정도? 98cm 정도. 들었어요. 예, 네, 9.8cm. 약 10cm 정도 늘었, 네. 넓어졌다 했는데, 사실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펠리세이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있더라고요. 그 길이 차이가 당연히 우선 휠베이스가 190, 그러니까 19cm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아무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도 7인승이 있지만, 사실 7인승은 지금 이제 레그룸, 그러니까 다리 무릎 공간으로 봤을 때 이 카니발하고 했을 때 한 거의 115m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7인승은 펠리세이드 같은 것도 사실 5인승이 맞다. 근데 이제 7인승으로 형식승을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펠리세이드보다는 훨씬 아무래도 좀 공간적인 여유는 당연히 있어서 조금 더 큰 차를 원하시거나 가족 구성원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펠리세이드보다는 이제 카니발이 나으실 수 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주행감은 완전히 틀립니다. 주행감은 저도 타봤지만 SUV랑 미니밴은 또 다른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네. 그런 차이는 있어서 아마 카니발을 생각하시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족분들 또 사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펠리세이드와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길게 이제 지금 좀 타봤는데 네. 이게 확실히 승용 감각이 더 많이 강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이제 제가 3세대를 이제 출고를 했었을 때 가격이 실제적으로 한 4,400 정도 풀옵션 노블레스 뭐 그 위에 등급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했었었고 9인승 기준이죠. 네, 9인승 기준으로. 네. 그래서 견적을 지금도 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4,600, 700 요 정도 수준, 전체 시그니처에 풀옵션을 넣으면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대부분 카니발을 사시는 분들이 레일 개조라든지 기타 개조들을 하면은 2,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사실 저 카니발이 할 게 많아요. 사실 저도 지금 뭐 레일 개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사이드 스텝도 나오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차체가 많이 낮아져서 뭐 사이드 스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프리젠테이션도 저도 봤더니 뭐 어린아이도 타고 내리기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제외하더라도 아무래도 9인승 같은 경우는 레일 개조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 하면은 뭐 거의 5천에 육박하는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전체 풀업을 하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제 한 500 정도 더 나는 건데, 그만한 이제 하이테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거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옵션을 많이 넣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뭐 스타일 옵션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제외하신다면 기존 3세대하고 많은 가격 차이는 아닌 걸로 저는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일 저는 지금 주행하면서 딱 두 가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스펜션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감각이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주행 감각이라든지 편안함이 좀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핸들이에요. 정말 유압식 핸들을 타면은 이제 주차하실 때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핸들을 그냥 뭐 쉽게 돌릴 수 있을 정도니까요. 카니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돌리는 네. 것도 돌리는 건데 네. 불안했어요. 네. 기존 차는 불안했어. 네. 불안해서 못 돌리겠어 더. 네. 근데 이 차량 어느 정도 안정감이 네. 그래도 좀 잡혀있다. 네. 네. 그 플랫폼하고 스티어링 네. 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되고. 자, 지금까지 이제 좀 타보셨고 좋은 거 사실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짧은 시간 타보셔서 단점이 파악이 안 될 수 있으신데, 저는 이제 타면서 몇 가지 단점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되게 소소한 거지만 이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승차도 좀 지저분한데 네. 근데 와이퍼가 자동이 아니에요. 이게 자동이 뭐냐 하면 네. 우적 감지 와이퍼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빗물 모양도 예, 있는데 예. 비가 많이 오면은 빨리 가야 되고 예. 천천히 오면은 예.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예. 와요. 그래요? 그래, 조정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이 차급에 이 정도 예. 가격인데 왜 안 넣었지? 우적 감지 예. 센서를 안 넣었다. 역시나 돈을 예. 아끼기 위해서겠죠. 첫 번째. 아, 물론 이제 예. 기능적인 부분들 예. 차체 예. 뭐 스타일링 시스템 이런 걸 돈 예. 쓰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또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예. 이게 소렌토 때도 그랬는데 예. 이 문이 두께가 생각보다 얇아요. 그리고 이 앞에 적용된 이 유리가 이중이에요. 예. 이중 접한 유리긴 한데 예. 하나짜리 유리는 두께밖에 안 돼요. 왜 아, 굳이 두께가 좀 얇다. 예. 아. 왜 굳이 두 개를 붙이면서 두께는 하나로 만들었나? 아. 그럴 바엔 그냥 하나로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 고속으로 달려보니까 예. 아래에 들어오는 진동소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이드 풍절은 예, 위에서 오는 느낌의 이런 사운드가 있어요. 쉽게 해서 지금 비 많이 왔잖아요. 네. 어제 비 많이 와서 비 많이 타는데 네. 소음이 엄청 크게 들려요. 막 네. 유리에 들어오는 빗소리 네. 또 위에 썬루프 때리는 네.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네. 생각보다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시트 조작하다가 좀 네. 위험하실 수 있는데 여기 네.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네. 시트 조절을 하다가 네. 이 시트 조절 이 시트 끝부분에 레일이 있잖아요. 네. 레일 끝부분이 네.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손을 네. 잘못하다가는 다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탈 텐데 네. 그런 마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을까. 네, 패밀리카로서 사실 기능이다 성능이다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좋게 만든 건 맞는데 네.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물론 당연히 사륜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도 비싸지고 무게도 네. 올라가니까 연비도 나빠지겠지만 네. 이게 전륜이 제가 두 번이 그랬거든요. 이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네. 앞바퀴가 휘스핀이 났어요. 아. 세게 밟으면 아닌데 왜 네. 그러냐면 이제 빗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미끄럽기도 하니까 네. 접지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휘스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운전할 때는 조금 접지력이 네.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능적인 부분도 어쩌면은 확 올리질 않았잖아요. 이제 네. SUV 같이. 왜냐면 가족이 탈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그런 안정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휘스핀이 두 번이나 이럴 정도가 돼서 조금 불안하고 빗길에서도 접지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잖아 있고. 물론 3세대보다는 좋아지긴 했겠지만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좀 놓친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하나 없어진 게 원래 네. 여기 거울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예. 있어요. 이게 원래 사실 하이패스가 뭐 여기 룸미러 있고 그쵸? 여기에 거울이 있었어. 그래서 뒷좌석까지 보일 네. 수 있게. 세대 예. 연결 기술이라 그래서 이제 후석 시트 조정도 되는데 후석이 보여야 그렇지. 자는 게 보여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룸미러는 사실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안 쓰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봐도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그게 있었으면 조금 뭐 세대 연결 기술이라고 해서 시트 조정하거나 뒷자리에 맞아요. 있는 사람들 좀 보거나 그럴 때 좀 그게 은근 유용했는데 그게 좀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선글라스 네. 케이스도 없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아무래도 패밀리카다 보니까 이 수납 공간이 사실 되게 좀 예. 필요하거든요. 예. 저기 암네스트 같은 수납 예. 공간은 괜찮은데 예. 음료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이 문에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 문이 좁다 보니까 예.
음료수병 하나 정도는 넣기는 넣을 수 있는데 네. 높이도 좀 낮고 첫 번째 큰 거 안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쪽의 부분에서도 이게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런 수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함이 있고 네. 그리고 이 2열 시트의 뭐 형상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2열 시트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 네. 부분에 코폴드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 근데 그게 있을 거로 기대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소렌토에 있어서 그죠? 아 그거는 그렇지. 진짜 정말 좋은 네. 옵션이다. 물론 이제 네. 통풍 시트도 넣고 열선 네. 시트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좋은데 네. 지금 이런 말씀드린 몇 가지 소소한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 이런 거 처음에 좋다 생각했다가 네. 타면서 아 이런 건 아쉽네 할 것들이 좀 빠졌다. 요게 이제 카니발의 조금 단점이다. 예, 그게 좀 단점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저 원래 이쪽에 약간 시트 포켓 같은 게 있었던 예.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이쪽을 잘 쓰지는 않는데 예. 이쪽에는 조석에는 예. 좀 있어요. 예. 있는데 예. 그런 게 없고 예. 그다음에 2열에 대해서는 수납 공간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좀 차라리 3열은 좀 팔걸이 쪽에 있는데 이게 조금 얇아진 예. 이게 왜 이쪽 공간이 원래 항상 넓었어요 카니발이.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도 예. 아. 그런 부분들은 저도 예 생각... 타보니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소렌토를 뭐 신형 소렌토를 길게 타본 건 아니지만 타봤지만 그런 거 이제 계속 카리브님이 계속 다 타다 보니까 그죠. 기아의 모든 옵션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예. 가격이 자꾸 올라가겠죠. 예. 근데 뭐 저는 솔직히 타보고 정말 좋은 거는 이 시트가 진짜 많이 좋았어요. 아, 시트가 많이 좋았어요. 네. 아, 시트가 약간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쇼파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사람들 아, 쓰는 쇼파들 느낌이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옆을 좀 감싸주는 네.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운전할 때, 운전하는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장거리 운전할 때 그 어쨌든 첨단 보조도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받쳐주기도 받쳐줄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아빠들한테는 뭐 좋은 옵션일 수밖에 없네요. 뭐 예. 이게 뭐 다른 선택지가 사실 맞아요. 펠리세이드밖에 없는데 펠리세이드를 타보긴 했는데 SUV적인 느낌이 강하기에 있긴 있지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 공간의 차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미니밴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렇죠. 이게 트렁크 실거나 뭐 이럴 때 그런 또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펠리세이드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미니밴이니까 더 낮은 게 좋다 네. 그러면은 이 카니발이 4세대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9인승을 타지만 거의 6인승을 써요. 사실 그쵸. 이게 6인승 이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9인승에 태웠던 날이 9명을 태운 날이 딱 한 번 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딱 한 번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태울 생각을 안 하죠. 네. 필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레일 계절을 보통 많이들 하시고 3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정도 해주시면 조금 더 6명 태우실 일이 있을 때 요새는 뭐 광고가 참 웃기더라고요. 3명밖에 안 타요. 맞아요. 네, 광고를 그 뭐 직장인들이야 좀 많이 탔었는데 가족이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나 봐요. 그래서 XYZ에서 3명만 딱 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부모님 태우거나 이제 자녀가 저는 아직 없고 결혼도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뭐 있으면은 6명이 딱 타는 일이 많거든요. 뭐 장인장모님을 모신다든지 시부모님을 모신다든지 그랬을 때 카니발이 조금 더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세대 오너 카니발을 타고 계신 오너분하고 직접 시승을 하면서 지금 4세대 카니발이 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좋다 나쁘다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비교 시승은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 저희 카리브가 기아자동차 신형 미니밴 4세대 카니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3세대도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3세대에 비해서 당연히 4세대가 오랜만에 나왔고 또 풀체인지대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9인승과 7인승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시트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 9인승만 생각하시고 구입하셨던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인승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가족분들이 타신다고 하시면 7인승을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버스 운차로를 타실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9인승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구매에서도 9인승이 가장 추천이 많이 되고 구입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가솔린이 어떨지 그것도 저희가 궁금한데요. 오늘 지금 카니발 4세대에서 오늘 한번 타보면서 많은 정보를 드렸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되는 것들이 4세대 가솔린 엔진하고 그리고 하이리무진 이렇게 또 출시가 곧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니발 4세대가 또 출시가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서 또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카리브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